맞추지 못할 때는 하나씩 이제 반납을 하면 아 이런다. 저희 연예가 중에 리포터 세 명의 이름을 3초 안에 정답. 김승혜, 조영구 형. 팀 리포터 있죠. 아 그 팀 이름을 말해봐. 팀 이름을. 그 내 스타일이다. 내 스타일이야. 씨도 있고 많거든요. 아, 열심히 해야겠어요. 양대 선배. 그렇죠. 그래, 네, 그 그분만 아쉽습니다. 3초. 3초 콜. 야, 네. 얘만 빼지 마. 자, 화전의 지상렬 감독님께 물었습니다. 물었습니다. 네, 감독님이 가장 많이 예뻐하는 인피니트의 멤버는 누구인가요? 자, 우현 씨가 맞춰주면 좋죠. 형님 스타일은 연애가 준비. 네, 성규야, 네. 성규. 성규. 성규 됩니다. 성규 맞네. 컴백 1위는 저희 포식하겠습니다. 계속 모르시면 우리 계속 네. 받는 거야. 감독님 취미는 무엇일까요? 정답. 취미요? 낚시. 맞아요? 오, 형이? 진짜? 형이 어떻게 맞췄어? 어, 진짜야? 잠깐만, 나보다 더 친한데, 감독님이랑? 멤버들의 재료 확보에 열심히인 사이 엘신의 토치와 씨름 중인데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 진짜요? 저 여기. 아 진짜요? 와. 그럼 저희는 저희 그냥 빌릴 수가 없어서 아니, 이게 캠핑 상황이 아니 그래도 이거 밥이에요. 인심 좋은 시민분 덕분에 바베큐 파티 대성황. 오늘 만난 인형 감독님께도 한 쌈, 함께 고생한 멤버들에게도 한 쌈. 좋은 곳에 왔으니 넉넉하게 나눠 먹고요. 씨 같은 경우에는 유빈께서 네. 네. 연기하지 말아라고 지적을 받았다고. 당사자는 위풍당당. 하지만 멤버들이 더 부끄러운 연기였죠. 아! 이렇게 해서. 연기하지 말라고. 아 진짜요? 형님, 아니, 형님, 웃으셨죠?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괜찮았나요? 엘씨, 예. 내가 잘생겼다고 느낄 때, 정말 난 이럴 때 잘생겼다. 음악 방송을 하고 있는데 모니터에 원샷 들어올 때요. 진짜 잘 나오는 파트가 하나 있는데 아, 진짜요? 그때 인정. 저도 그때 진짜 잘생겼다라고 인정한 게 와, 저랑 비교 되더라고요. 인피니트의 미모 담당 엘, 그리고 우현 씨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요. 개인기 1위를 네. 하시면요 네. 그분을 이제 타이트하게 네. 잡아서 저희가 뮤비를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렇죠. 네, 그렇죠. 길게 랩 배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랩 배틀? 동훈 씨가 굉장히 잘한다고. 어떤 분이랑 대결하고 싶으세요? 디스 해보고 싶어요. 디스. 승현 씨랑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나는 랩을 할 줄 모르는데 아니야. 자 먼저 디스 해주세요. 형이 성공해. 네. 성공. 나 네. 맛있게 씻고 있지 고기. 넌 내 밑에서 매일 아직 포기. 오, 성현 씨의 반격은 과연? 넌 날 항상 우러러보지 하늘처럼. 니랑 그게 나의 키 차이. 어째 멤버들이 더 신난 것 같죠? 랩배틀의 승자 성현 씨와 대결할 다음 멤버는? 진짜 잘하는 거 같아. 호시 한번 보여주세요. 한다. 해. 궁금하다. 너무 상처받지 마. 너 학창 시절 국어 좀 열심히 하지 그랬니? 이 주제도 모르고 여기 나왔잖아 지금. 이 주제도 랩배틀의 최종 우승자 KBS